우리 젠더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세대가 나누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얘기는 거의 이제 1세대 언니 얘긴데 우리 1세대 언니들 때는 성형이 많이 발전이 안 됐었어요. 성형이 많이 발전도 안 됐었고 또 화장법도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언니는 군대까지 갔다 오고 딱 봐도 힘이 엄청 센 언니예요. 힘이 엄청 센 언니인데 이 언니가 한 날은 이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젠더들 다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새벽 한 2시나 3시쯤 집에 들어가 이렇게 술김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창문이 들컹들컹 하더래요. 강도가 온 거예요. 이 언니가 키가 180 몇에 등치가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보다 힘도 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니가 술김에 오늘 저 새끼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잘못 들어왔어. 저 새끼랑 오늘 내가 다이다를 까갖고 저 새끼 개 죽이겠다면서 반 죽이겠다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로 자기 문을 탁 걸어 잠근 거예요. 문을 들어온 창문도 닫아버리고 창그 입구 문도 탁 걸어가지고 안에 그탁 잠궈버린 거예요. 이렇게 탁 잠그는 거 있잖아요.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힘이 너무 세더래요. 저 남자가 개 패듯이 맞은 거예요. 언니가 젠더 언니가 개 패듯이 맞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갖고 있는 돈 없는 거다 털어주고 제발 가달라면서 그럼 문 열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기절한 거예요. 그 다음날 탁 일어나니까 얼굴이 탁두 배로 부어있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는 3개월 동안 일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3개월 정도 쉬고 오랜만에 이제 일을 나왔어요. 일을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제 젠더바가 완전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가게에서 근데 이 언니가 딱 보면 좀 남자 같고 등치가 이만하고 딱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단체 한 네다섯 명에서 회사에서 회식이 온 거예요. 회식 오는데 그 여직원이 있었겠죠? 그 여직원이 그 언니를 딱 보더니 사지가 마비가 온 거예요. 무서워서? 아 진짜. 그때 그래가지고 가게 막내 둘이가 그 남자들은 마비가 왔는데도 술 처먹고 있고 술이 됐으니까 막내 둘이서 한참을 쭈물어 피통하게 쭈물었대요. 놀랬나 봐. 2시간 동안. 아 지금이 아니다. 사실은 방송만 틀어도 우리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하리수 씨도 연예인 데뷔하고 말하고 젠더들 많이 봤는데 처음 본 그럴 수 있어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그때 이제 이태원에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누구냐면 신디예요. 그 신디네 집에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 반지하예요. 거기가 이렇게 반지하야. 근데 약간 톱 쓰는 소리 있죠. 쇠톱 쓰는 소리. 그 새벽에 아또 누가 뭐 긁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이제 이게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나랑 신디는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방은 이제 동생 어떤 같이 사는 동생 집인데 비어 있었어요 집이. 근데 갑자기 이 방문이 툭 열리면서 이제 친구 신디가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있는데 이 방문이 열리더래요. 빙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혼나 이런 거예요. 그 놀래갖고 먼저 먼저 이러면서 막 일란 반응 어머 저쪽 작은 방으로 후다닥 들어 도망가더래 그 남자가. 근데 가보니까 그 남자가 쇠톱으로 철창을 잘라갖고 귀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 있는데 들어오는 거는 없는 줄 알았겠죠.